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야, 여러분 요즘 날씨는 추운데 골프에 대한 생각은 많고 아 골프장 나가고 싶다. 하지만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아니면 해외 전지 훈련을 통해서 나름 개인적으로 골프를 즐기시고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드러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내용이길래 이병욱 프로가 그렇게 망설이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총정리 시간 하지만 전에 했던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실제 코스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드러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 드러 끝!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 제가 그 이런 단어를 좀 싫어해요. 뭐 빠따, 뭐 빵카, 뭐 이런 거 싫어하는데 까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년 전쯤 그걸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해 그냥 까면 되지 하는데 그 까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좀 어감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걸 굳이 생각하나 어느 날 갑자기 치다 보니까 무념무상, 무념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공만 보고 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쳤을 때 정말 공이 무시무시하게 날아가고 그리고 뭐 정확히 어떤 계획적인 것보다 물론 까는요 처음부터 멍해가지고 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코스를 딱 보고 어떻게 생겼으니까 핀은 어디 꽂혔으니까 아니면 페이웨이는 어디 있으니까 어떠한 구질을 통해서 내가 샷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딱 서면 그에 따른 셋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기술이 바로 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들어 떨궈, 들어 뻗어, 들어 찍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어 돌려까지 했는데요. 들어 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 말은 까 이거지만 여기에는 제가 그 까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프에서는 절대 가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가속의 법칙입니다. 들어 까의 핵심은 절대 가속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물론 공이 맞는 임팩트 후에 또는 릴리스가 쭉 되는 쭉 펴지는 이 이후에는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려와서 쫙 가속 빡 가속 펴지고 여기서부터 감속 되겠죠. 근데 그러한 속도마저도 우리에게는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일단 절대 가속의 법칙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딱 아이언을 잡았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타워가 타겟인데 아, 드로우를 쳐볼까?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로우를 치겠다고 해서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페이드를 한번 쳐볼까? 그 생각을 하죠. 자, 페이드를 치겠다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보고 치는데 이걸 어떤 각도로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셋업이 끝났고 그렇다면 아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각을 쳐야 되겠다 막 이러한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을 갖다 세게 치는, 찍는 것도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일단 공을 지나갈 때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갔건 공을 지나갈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타법을 쓰건 간에 백스윙이 얼마나 올라가건 간에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들어 까라는 레슨을 드리면 진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까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세게 까야 될 것 같으니까 백스윙을 이렇게 높게 들어요.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던 백스윙 크기보다 지나치게 커지죠.
그러니까 오버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백스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일 때 빡 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가속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이미 가속을 낼 수 있는 마음가짐도 그렇고 자세감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드라이버 같은 거 칠 때 그 필드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아유 살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그 못 치는 것보다 정상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살 치는 거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툭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저는 순간 딱 때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순간 백스윙이 작은 것 같아도 딱 때린 거예요. 뭐 왼손으로 끌어올리건 아니면 오른손으로 팍 밀어치건 살살 든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그 순간 가속에 의해서 나가는 이 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기서 용을 쓰면서 한번 이번엔 세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막 힘은 힘대로 쓰고 오히려 가속도 안 되고 정타 치기도 힘들고 방향도 엉망이고 그렇다는 거죠. 힘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드롭 까는 딱 여러분들이 스윙 모양에 대해서 페이드면 페이드 드롭도 드롭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이런 동작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그 공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내가 처음부터 위에서 또 이게 아니라 점점 가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부터 가속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가속을 할 자신이 있는 분 특히 여기에서 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슈에서부터 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속이 시작이 돼서 이쪽도 더 가속을 할 수 있으면 쳐도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허리 밑에 내려와서부터는 절대 가속 구간 유효 타격 구간을 저는 허리 아래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왔을 때 그쪽에 왔을 때는 백스윙을 어떻게 들건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툭 때린다는 느낌으로 쳤는데 가속 구간으로 탁 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샷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까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툭 끊어 친 거지만 제가 오케이 가속 구간이 허리지 이런 식으로 허리에서부터 빡 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살살 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있어서는 가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까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가속의 법칙이긴 하나 눈을 막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쳐도 되는데요. 실제로 공 근처 특히 유효 타격 구간 허리 아래쪽 허리 아래쪽부터는 기본적으로 가속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들어 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스윙을 갖다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아니면 들어 뻗어를 하고 해도 여기에서 번쩍 들었다가 이렇게 치는 것 때문에 거리도 안 나가고 그리고 방향도 틀어지고 사실은 방향보다 더 무서운 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는 여기에서 백스윙이 내려오면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허리에서 이런 식으로 탁 세게 그러니까 뭐 손목을 약간 꺾으면서 탁 쳐도 되고요. 아니면 가속이라는 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 떨궈 뻗어에 이은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윙 그래서 들어 떨궈 하고 떨궈 하면 아직도 여기 있죠? 그 다음 뻗어 할 때 가속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떨어지다가 들어 떨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서 팍 뻗는 그러면서 가속이 되겠죠? 들어 떨고 뻗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들어 돌려는 마찬가지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벌써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허리 아래쪽으로 올 때는 가속이 굉장히 쉽습니다. 백
이런 식으로 돌리는. 다시. 백.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형태의 가속존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타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들어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해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아, 들어가조차도 무념이 아니라 유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냥 살짝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에 힘을 팍팍 쓰는 타법이 생겨요. 그래서 선수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가속하지만 나중엔 아 내가 이렇게 세게 들면 이쪽에 스피드를 만들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서 점점 드는 순 들 때 힘을 빼기 시작을 해요. 왜? 아래쪽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스탠스 넓게 벌리고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넓게 벌리고 그냥 칠 때 뭐 들어 떨궈를 하건 들어 뻗어를 하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이 있어지면 그 백스윙을 좀 더 크게 빼려는 노력들을 점점 하죠. 왜? 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스탠스도 넓고 스윙도 크기 때문에 좀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스윙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빡! 그렇게 칠 때 굉장히 좀 믿음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백스윙에서부터 이렇게 힘들이면서 치게 되면 하나 정도는 칠 수 있는데 늘 멀리 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선수들 그 샷을 하는 방법을 보면 어쨌든 간에 허리 아래서의 절대 가속존, 가속존에서 이런 식으로 샷을 하되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스윙 크기에서 공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막 탱탱 칠 때 저렇게 치는데 어떻게 거리가 나지? 그건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트릭이 있는 거고 그 트릭은 실제로는 트릭이 아닌 트릭인 거죠. 여기에서 살살 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속을 걸었을 때 그냥 툭 허리 밑에서의 가속존으로 걸었을 때 이렇게 거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들어 떨고 뭐 들어 돌려 들어 뭐 찍어 들어 뻗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들어 까로 쳐야 되는데 들어 까의 의미는 가속에 있다. 절대 가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가속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면 처음에 첫 술에 그 배불러지나? 아니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가 되죠. 오버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와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때리려는 준비를 하고 자 잠시만요. 지금 인식이 될까 모르겠네요.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가볍게 드로우 구질로 이러한 거리를 낼 수 있다. 여기서 좀 자신이 생기면 좀 더 가속 백스윙 더 크게 해서 가속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샷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힘겹게 드러 시리즈로 달려왔습니다. 야, 벌써 L2L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레슨을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벌써 이제 드러 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드러 시리즈 뭐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들어는 L2L부터 그리고 들어 까까지 있다라는 거. 그 중에는 들어 떨고도 있고 들어 돌려도 있고 이병호 프로 보면 들어! 미스터 들어!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까지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2L만 할 줄 알면 L 왼손으로 L2L만 할 줄 알면 골프는 거의 끝나요. L2L에서 모든 게 응용이 됩니다. 그게 참 무슨 뜻인지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도 욕을 안 하고 계신다면 평생을 연습해도 양질의 공을 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드리고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L2L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들어가까지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들어
까 들어 떨워 들어 찍어 해서 그랬지, 만약에 영어로 싹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영어 쓰면 뭐 할 거예요. 실제로 잘 치는 게 중요하지. 저 참고로 미국 PGA 멤버입니다. PGA 클래스 A예요.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리뷰 아니면 복습, 복기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등대 스윙, 어찌 됐건 제가 했던 레슨 내용에 대해서 쭉 할 예정인데, 등대 스윙 그리고 태풍 스윙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